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서약에 동참했습니다. 인공지능 무기라고 하니까 어벤져스의 울트론이 떠오르는데요. 이 울트론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로봇이 자체적으로 막 목표를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서약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계가 인간의 삶을 앗아가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데요.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걸까요? 조금은 무서운 기분이 드네요. 박원순 시장이 한 달 동안 옥탑방에 살겠다고 하네요. 아니, 시장님이 갑자기? 옥탑방? 응?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미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책상머리 말고 선택한 곳이 삼양동에 위치한 9평짜리 옥탑방인데요. 보증금이 없는 한 달짜리 계약이라 월세가 200이라고 합니다. 굳이 멀쩡한 관사 놔두고 세금, 인력,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. 박원순 시장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.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평상까지 깔았다는데요. 어쨌든 이미 살기로 한 거 한 달 뒤에는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. 잘 찾아봐. 금 200톤을 울릉도 앞바다에 두고 왔으니까. 원피스 실사판인가요? 돈스코에오라는 러시아 군함이 러일 전쟁 때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는데 그때 이 배에 금이 엄청 실려 있었다는 썰이 있었어요. 무려 금괴 200톤.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2배 정도네요. 근데 얼마 전 한 회사가 올해 안에 배 건질 건데 우리한테 지금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 나눠준다 라고 큰소리 쳐서 지금 암호화폐랑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근데 좀 수상하단 말이죠.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배에 보물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. 있다고 해도 신일그룹은 민간기업이라 배를 인양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게다가 이 회사는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. 돈스코이라는 걸 담보로 그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월 30일 날 상장하면서 돈스코이 발굴해서 1억을 주겠다라는 걸로 기만해서 편차게 된 거고요.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문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답니다. 21세기의 보물선이라니 흥미롭긴 한데 원피스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?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왔는데 뭐 할 거예요? 열대야 때문에 더워 죽겠는데 시원한 한강 근처에서 텐트 치고 치매?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만요. 한강 공원에서 밤 9시 이후에 텐트 치면 벌금 100만 원이래요. 아니 다들 치고 있어서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싶으시죠? 사실 치매 텐트 금지 조항은 서울시 조례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. 원래는 낮에도 텐트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해가 너무 세니까 그늘막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라네요. 아 그리고 한강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광경이죠. 쓰레기 버리고 가기, 고성방각, 폭죽 터뜨리기 이거 모두 벌금 10만 원. 우리 이제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고 9시 전에 텐트 접고 2차 가는 걸로. 헐?